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냐?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옷에 잉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력한 제품이죠. 레디 액션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워지죠? 자, 이렇게 어떠한 세대로도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잉크! 잉크! 단돈 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만 원! 어, 세제 파는 거 아니에요? 만 원. 아, 세제는 안 팔아요. 잉크 아니에요. 팔아요. 만년필 찍으시는 분인데 잉크. 잉크 안 사세요? 아, 오늘만 파는 건데? 그러게 여름에는 쿠폰씩 파는 거라니까. 여름에 쿠폰씩 팔아야 되는데. 날씨 더운데 좀 쉬었다 하자. 장사도 안 되고. 아유, 보아, 하니 너희들도 오늘 장사 말아 먹었구만 아주. 아, 저 뻘쭘한 애들 뭐야. 너희 들어왔냐? 아유, 더운 거. 아유, 그나저나 승민이 너 여자 만났다며? 오. 작업은 잘 되고? 잘 안 돼. 누가 나처럼 돈 없고 백 없는 남자 좋아하겠냐? 그나저나 그 여자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대사 치는 것보단 더 웃긴데? 아, 그렇지. 그게 말이야. 진짜 듣고 싶어? 아, 그래. 듣고 싶다니까. 진짜 듣고 싶다 이거지. 그렇다니까. 진짜. 그래. 잘 들어봐. 썸머 러빙 황홀하게 난 만났지 화끈한 그녀 난 만났지 달콤한 그 애 Summer days 그 짧은 만남 지난 summer night Summer night. Bella, bella, bella. Tell me more, tell me more. 노래 다 난 거야? Tell me more, tell me more. 솔직하게 너 키스했지? 해는 지고 비회는 왔지. 해는 지고 슬픈 듯한 뜨거운 열정의 기술. 지난 summer night Tell me more, tell me more 궁금해 미치겠네 Tell me more, tell me more 야, 말해봐 황홀했던 작별의 키스 황홀했던 해변의 밤 순수한 우리의 사랑 안돼. 야 서연아, 너 얼굴 못생겨서 안 보니까. 네, 뭐 하고 지냈어? 난 여름방학 때 바다에 있었다. 바다? 가까운 수영장도 있는데 귀찮게 거기까지 왜 가냐? 야, 네 몸매에 수영장이든 바다든 무슨 상관했다고 그래? 왜 상관이 없어? 뭐니 해도 여자는 마음보단 몸매지. 와우, 그렇지. 괜찮아, 그 여자. 이쁘냐? 그 여자? No. 착해. 야, 그 남자는 어떤 남자야? 걘 참 특별한 애였어. 특별한 남자가 어딨어? 다 똑같지. 아니야. 걘 참 컸단 말이야. 뭐? 키가 안 이만해. 야, 근데 그 남자 돈 많아?
그냥 조금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랑 아무나 타고 다니는 외제차 정도? 외제차? 외제차는 무슨 티커도 없는 놈이 대유씨. 야, 티커는 없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 하나 있잖아. 뜨거운 열정으로 라면 끓여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남자는 능력이야, 능력. 돈. 야, 이 성물. 야, 근데 그 남자 또 언제 만나 그런 거야? 응,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어, 뭐 일요일에는 교회 가자던데. 아, 교회? 그 가족도 아닌데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 교회? 어, 그 교회. 예라이. 야, 날라가. 너 같으면 무슨 교회야? 야, 그럼 절에 가리? 아이씨. 야, 됐고. 아, 이 자식 데이트할 때 말이야, 우리 건날로 위장하는 거 어때? 와우. 싸움 잘하는 멋진 남자. 오, 오. 멋있잖아. 오, 굿 아이디어. 아, 그럼 이 자식 연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래 한 곡 해줄까? 오, 좋았어. 예. 아, 신나는 노래로 콜 콜 모두 함께 콜. 늦었겠지? 어, 세윤 씨. 세윤 씨. 어, 승민 씨 언제 왔어요? 눈 감아봐요. 어, 눈 감아봐요. 그럼 잠깐만. 짜잔. 오, 이쁘다. 저랑 완전 똑같이 생겼죠? 오, 완전 똑같아. 머리가 완전 커요. 아, 이쁘다. 저희 근데 무슨 음악을 듣고 있었길래 제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이거요? 같이 들으실래요? 그럴까요? 와, 음악 너무 좋다. 좋죠? 와, 날씨도 좋은데 좀 걸을까요? 네, 오늘 걷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쳐줄까요? 와, 어머, 킹콩이야! 와! 킹콩! 완전 사람 같아, 우리 그 최재훈 선생님. 최재훈 선생님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킹콩! 킹콩! 아, 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와! 어? 두꺼비가 없어졌어. 어? 두꺼비가 없어졌어! 아니에요, 그거! 저기 있다! 아, 두꺼비 아니라니까, 목사님이라니까 자꾸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빨리 와, 빨리! 아, 두꺼비랑, 두꺼비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 좀, 세윤 씨 좀 앉아요. 마술 안 보여줘요? 아, 마술? 아, 마술 보고 싶으세요? 네.
아, 좋아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아, 역시 센스쟁이. 자,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마술이 보고 싶으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쥐어서 먹으면 없어요. 아, 동전이 여기로 나왔네. 아, 들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혹시 염력 마술 아세요? 아니요. 염력 마술 모르죠? 이런 쇳덩어리 휘는 마술인데요. 잘 보세요. 어? 저 뭐예요? 아, 아니구나. 자, 잘 보세요. 네. 우와! 오, 봤어요? 오, 오, 완전 쉬었어. 와, 완전? 이거 밥 먹을 때 쓰세요. 고마워요. 아이, 성격이. 아, 좀 앉아봐요. 아. 네. 근데 소연 씨. 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좀 어렵나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가족 같은 곳? 아, 가족?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기쁘고 막 즐거울 때 같이 막 기뻐해주고, 아빠는 슬프고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아, 가족처럼 위로하는. 응, 그런 곳. 아, 저기 목마르지 않아요? 아까 춤을 췄더니 조금? 아이스크림 어때요? 어, 완전 베스킨? 베스킨? 31? 베스킨 31? 오케이, 알았어. 네, 그러면 베스킨 31 쏜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따 더. 음에서 어이. 가습기 조합으로야. 어이. 아유. 어이, 내 살 다 타고. 아가씨. 아가씨. 헬로. 뭐예요? 뭐긴 같이 놀자는 거지. 아, 왜 이러세요? 야! 니네 뭐야? 니네 뭐야? 세미 씨! 일로 와. 뭐야 또? 너 웃기는데. 왔다. 야.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사이동 돼지껍다고 모르냐? 사이동 돼지껍데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 뭐야? 그래? 모르는 말. 아, 뭐야? 나와 봐. 야. 아, 너 이 원곡도 쭈꾸미 몰라야. 내가 원곡돔을 어떻게 알아? 아, 맛집을 하나도 몰라보냐? 맞다, 몰라보네. 와, 이거 웃기는 놈들이구만. 너네들은 한방이면 돼. 아, 다쳐요. 나봐요. 니네 한방이면 돼. 샤스트, 회전. 스미스. 짜야, 짜야, 짜야. 헤이, 헤이, 짜야. 거꾸로, 짜야. 스미스. 간다. 디비디비 딥! 아유. 와, 세미씨! 어디가? 세미씨! 그 여자, 손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안 돼, 그만! 이 방법만 안 쓰려고 했는데! 그거 뭐야? 그거 뭐야? 클렌징 티슈. 오 마이 갓. 와, 이거 안 돼! 아이, 화장 중에 아예 안 되잖아. 이거 너무하잖아. 눈썹을 한번 치워봐. 아이, 눈썹. 눈썹 있을까, 없을까. 그러게, 고분고분 마을을 불었어야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더 얘들아, 가자. 소연 씨. 아. 진다고 했잖아요. 나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눈썹은 안 지워졌네요. 아니, 뭐예요? 이거 문신한 건데. 아, 문신이었어? 근데 서현 씨. 네? 제가 서현 씨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돈이 많지도 않고 좋은 집에 살지도 않아요. 보시다시피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돈 없는 장사꾼이에요. 그럼 세제를 파시나 봐요? 아니요, 잉크요. 어떠한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는 잉크요. 이 잉크처럼 저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매일 싸우고
매일 술 마시고. 저는 그때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현 씨 만나기 전까지는. 승민 씨. 서현 씨. 네? 제가 가족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건 서현 씨 당신 때문일 거예요. 승민 씨. 저기 아까 이 잉크 어떤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네. 안 지워져요. 정말요? 네. 그 잉크 제가 지워줄까요? 서현 씨.